오늘 추천 클래식에서 들으실 곡은 드보로작의 유모레스크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모를 분이 없을 텐데요. 이렇게 익숙한 곡을 뭘 새삼 소개하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듣던 것과 클래식 채널 등을 통해서 그 곡과 작곡가의 유래나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듣는 건 그 느낌이 다릅니다. 바로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결합되면서 클래식이 더 친근해지거든요. 네, 여러분 추천 클래식과 함께 쉬운 클래식들부터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유머레스크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유머레스크라고도 하고 유머레스크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유머, 유머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유머레스크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 장르 중에 하나고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유머가 포함된 음악을 말합니다. 유머레스크는 19세기 기악곡에 붙여진 명칭으로 유머러스하면서 변덕스러운 기분을 가진 곡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풍인 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머레스크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은 드보로작의 작품이지만 이 음악풍이 유행했던 19세기 당시에는 드보로작 외에 슈만, 루빈슈타인, 차이콥스키 등이 먼저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드보로작의 유머레스크를 처음 접한 것은 바이올린 곡일 겁니다. 사실 이 곡은 피아노 연주용으로 작곡됐지만 후에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된 곡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드보로작은 총 8곡의 유머레스크를 피아노 소품집으로 작곡했고요. 그 중에 7번째 곡이 오늘 들으실 그 유명한 드보로작의 유머레스크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와 더불어서 가장 익숙한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드보로작의 유머레스크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쉬운 음과 경쾌한 선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명랑한 느낌도 전해주는데요. 그러다가 우아한 가요풍의 가락으로 변하면서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3분여의 짧은 이 곡을 듣고 나면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는 마력이 있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네,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였습니다. 들으시면서 귀는 즐거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지셨는지요? 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작은 행복들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